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정신장애는 법으로 정한 장애 유형에 속하지만 장애인 복지 서비스 이용에서는 예외로 두고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차별에 대해 장애인 복지법 15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복지부도 공감의 뜻을 전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두리 기자가 전합니다. 정신장애인의 복지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어 폐지가 요구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현행장애인복지법 15조는 정신건강복지법 등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복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정신장애인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복지법은 복지 서비스 지원의 구체성이 약하고 예산 지원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으로 정신장애인 복지 서비스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복지법 15조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지적 사항에 공감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고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